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자 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3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토요핵 심훈련이 3월 23일 일산 영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4월 1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3월 2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평신도 성장학교 제자반이 개강했습니다. 장로회를 대상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8일부터 19일 여육전도회 수련회, 23일 토요핵 심훈련,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치바현에서 진행되는 일본 렘넌트 대회 및 렘넌트 사역으로 인도받습니다. 세례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문답식이 23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2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운동을 이끌어갈 렘넌트들, 각 나라를 마음에 품고 237 선교운동에 동참하는 렘넌트 두기고를 모집합니다. 중등, 고등, 대학, 청년 누구나 가능하며 다음 주일까지 추성교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교구 송현사구역 신현희 권사 부친 김세년 안수집사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